남은 거리는 많지 않지만 그린이 좀 솟아 있으면서 그린 초입면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린입니다. 높은 탄도로 스핀을 줄수 있는 샷이 좋겠죠? 오, 좋아요. 이솔리. 네. 앞쪽 프린지 쪽에 떨어졌는데 홀 쪽으로 잘 굴러왔어요.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다 보니까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. 그래도 나이스 버디. 이소미 선수가 6언더파 선두가 됐습니다. 어려운 위치에서의 업앤다운을 해서 잘 막아냈는데 버디를 잡아내야 되네요. 김수지와 이소미가 다시 공동 선두가 됐고요. 이소미 선수는 파고 5번을 129m가 남아 있습니다. 바람에 강한 이소미 선수죠. 1, 2라운드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핀 위치는 그린 뒤쪽이에요. 중앙에서 조금 뒤쪽 오른쪽입니다. 방향 좋았는데. 네. 기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네. 있죠. 오늘 5번 홀이 두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인데,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가네요. 네. 살짝 오른쪽으로 그렇죠. 열려 맞은 듯해 보였거든요. 네. 하지만 네, 라인을 잘 탔네요. 와. 연속 버디 네. 기록하면서 이솜이 7언더파 선두가 됩니다.